이름 서지수, 1994년 2월 10일 일생,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신, 165cm, 45kg, 오형이다. 학창시절부터 7년간 미술을 하였으며 대학교 또한 미술 관련 학과로 입학을 하였다. 고등학생 때 춤을 추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고 그 후 대학생 시절 울림 엔터테인먼트에 합격하면서 미술의 꿈을 포기하고 가수로 도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시절 코리아 갓 탤런트에 연기자의 꿈을 안고 출연하였다. 동물들의 성대모사를 준비했고 장진 감독은 무대를 보기 전에 왠지 다른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정말 걸그룹 댄스나 노래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장기를 들고 오셨네요. 라고 말하였는데 진짜 걸그룹이 되었다. 2012년도 울림 엔터테인먼트 비공개 오디션에 댄스를 특기로 합격하게 되었고 그 후 2년의 연습생 생활 후 2014년도에 러블리즈로 데뷔하게 되었다. 별명은 사막여우이다. 사막여우의 특징은 긴 귀와 초롱초롱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귀여운 얼굴과 큰 눈 때문에 사막여우와 많이 닮았다. 쌍꺼풀이 없고 큰 눈이 특징이긴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눈큰애 로도 많이 불린다. 등산을 좋아하고 집 근처에 있는 계양산을 많이 갔었다고 한다. 설 연휴에 휴가 받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등산을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운동을 하면서 한계점을 뛰어넘는 것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공백기 동안 체중 감량 목적으로 킥복싱과 크로스핏을 2개월 정도 배웠다고 말했으며 본인 말로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잘은 못한다고 한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하여 의외로 안격이 약하다. 귀신 몰카를 당했을 때 다른 멤버들과 달리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다시 몰카를 당했는데 화들짝 놀랐던 나머지 멤버들과는 달리 혼자 울고 있었다. 귀신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놀이기구는 회전목마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한다.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뭐 할 거냐는 질문에 그냥 구경한다고 대답했다. 아이언맨을 좋아하여 토니 스타크를 따라하여 지수 스타크라는 별명이 생겼고 지금은 아이언맨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로는 주토피아의 주디, 스파이더맨, 데드필도 좋아하였다. 같은 팀의 막내인 정예인과 많이 닮았으며 자매 같다는 평들이 많다. 빠른 94년생이라서 93년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러블리즈 내에서는 93년생 멤버인 유재가 아닌 94년생 멤버 이미주와 동갑내기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같은 94라일라고 해서 94즈라고 한다. 또는 미주의 미에 지수를 더해 미지수라고도 한다. 백발백중 서든어택 인터뷰 때 넷마블 게임을 즐겨 했다고 말했으며 서든어택 던전 앤 파이터 오버워치를 해보았다고 한다. 더스타 인터뷰에서 잠잘 때는 예민해서 항상 수면 안대와 귀마개를 한다고 말했다. 라면, 돈부리과 같은 일식을 좋아하고 초코 과자, 바나나 킷, 꿀꽈배기와 같은 과자를 먹는다. 할머니 입맛이라고 해서 간이 많이 안 된 음식들을 좋아한다. 반대로 애와 같이 날 것을 싫어하고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 목마른 것을 싫어해서 아이스크림은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단합 테스트로 탁구 공집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됐는데 옆에 있는 제이에게 전달도 못하고 결국 젓가락에 끼워서 던져버렸다. 악력이 약해서 그런지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한다. 원래부터 무릎이 약한 편이라고 하며 무릎에 힘줄에 염증이 있다고 말하였다. 행사에서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물 안에서 숨 쉬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물공포증이 있다. 공주가 된다면 인어공주가 되어 물공포증을 이겨내고 싶다고 한다. 두산 베어스 대NC 다이노스 경기에서 식구를 한 적이 있는데 서지수를 본 일반인의 반응으로 커뮤니티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박수현의 아이돌 TV에 출연하여 동물성 대모사를 왜 잘하게 됐는지 밝혔다. 그 이유는 동물을 너무 좋아하여 그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 뒤로 다양한 성대모사를 하게 됐다고 한다. 아주 어렸을 적에 동물 사육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